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 마이 TV 좋아요. 아니 구독 좋아요. 없다면 거짓말이지. 나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. 허나 제자가 돼서 행복한 날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.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행복한 날이 더 많아요. 일반인을 부러워하는 날이 만일에 100이었으면 지금 10이었고 반대가 된 거죠. 제자가 된 게 행복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지수가 더 점점 높아지고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만족도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한 성과물들이 손님들한테 오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그 전에 일반인들의 삶의 부러움은 여행 다니고 뭐 그러는 거 근데 난 여행이라는 게 이제 없어졌어.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부러울 수 있을 수 있죠. 부부가 주말에 어디 놀러 가서 막 고기 거 먹고 오는 내 친구네를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울 수가 있죠. 그냥 한때 부러웠을 뿐이지 지금은 하나도 안 부러워. 난 데려 우리 손님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는 소리 들어서 나는 더 행복하지. 운은 목도 각도목이라고 각자 자기 타고난 목이라고 생각을 해요.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 모아놓은 거 자식 대해서 뭐 몇 시간도 안 걸려서 홀딱 까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. 그잖아요. 부모가 운이 좋다고 자녀까지 운이 좋으라는 법은 없고요. 부모가 운이 없다고 자녀까지 운이 없다는 법은 없다고 봐요. 나는 그거는 내가 타고난 목이야. 내 목이고 내 팔자라고 생각을 해. 각자 타고난 운이지 나는 연결되지는 않게 되는데.